로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 오늘 히피펌 하실 거예요. 예전에도 히피펌을 하셨었대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시술 이력이 남아있어서 여기 좀 딱 빗질 안 되는 요 부분 깔끔하게 자르고 손상 없게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뒷머리 히피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히피펌 하면 아랫머리가 확 퍼질 수가 있어서 그럼 너무 무겁고 뭉툭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층은 3분의 1 정도만. 그러면 지금 머리에 한 이 정도 층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커트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스 커트 다 끝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층은 3분의 1 정도 났네요. 딱 이 네. 정도. 오늘 그럼 펌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늘 직펌으로 들어가는데 네. 워낙 연모에 펌이 잘 안 걸리는 고객님이셔가지고 전에 했을 때도 컬이 잘 안 나고 금방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살짝 머리를 한 번 더 꼬아야 돼가지고 일반 와인딩이 아니라 머리를 좀 꼬는 트위스트로 말아볼 거예요. 이렇게 또 머리가 약하고 잘 안 나오는 머리는 펌 기법이 다르게 또 들어가는가 봐요. 네, 맞아요. 머리 한 번 더 꼬는 거예요. 오늘 트위스트로 이제 직펌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직펌, 뭐 연화펌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직펌과 연화펌을 어떨 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히피펌 원하실 때 연화펌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도 머리에 펌이 잘 걸리는 모발을 가진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두꺼운 모질, 곱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열펌으로 해도 충분히 잘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곱슬이 있으시면 열펌으로 하면 윤기까지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렇게 곱슬이 없으시고 연목이기까지 하면은 직펌은 컬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이미 막 부슬부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윤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이럴 땐 직펌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아 이게 모발 상황에 맞게 다 하는 거구나. 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직펌은 무조건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되는 펌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로지쌤 하는 거 계속 보니까 확실히 모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를 많이 느껴요. 맞아요. 직펌을 많이들 좀 겁내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만져봐야 감이 와가지고 만지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는 손상이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직펌은 연화펌과 다르게 이렇게 파마약을 발라주고 바로 펌을 맞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낮은 온도로 열을 주는 거죠. 네. 네. 한번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일반 와인딩으로 들어가고 윗부분을 트위스트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맨 밑에는 기본 와인딩 들어가는 거네요. 네. 기본 와인딩 들어가는 대신에 진짜 섹션을 엄청 얇게 떠가지고 이렇게 연모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거의 그냥 두 배 넘는다 생각하고 섹션을 떠주시는 게 안전하게 폼이 나오거든요. 이제 트위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뒷방향으로 마를 건데 꼬는 건 앞방향으로 꼬아주고 앞방향으로? 네, 마는 건 뒷방향으로 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트위스트로 말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연모 같은 경우에도 탄력 있는 컬이 나오죠. 리치가 확실하게 좀 많이 살겠어요. 네.
은근히 이거 트위스트 어려워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방향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 오늘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얼굴 방향 쪽이죠? 네. 말 때는 이제 뒷방향. 얼굴 뒷방향. 네. 꼬아주면서. 그리고 파즈를 한번 감싸주는 거죠? 네. 이렇게 돌릴 때도 뒷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 방향만 이해하니까 쉽네요. 그렇죠. 네.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하게 롯들을 감싸가지고 여리 끝모발부터 요 위에 뿌리 쪽까지 일정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텐션이 딱 정확하게 잡혀있겠어요. 네. 네. 이 방법 되게 좋네요. 여기 밑에 부분까지는 이제 어쨌든 펄감이 살아있으니까 숱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처지고 볼륨이 죽는데 이렇게 트위스트 방법 이용해서 말아주면 훨씬 더 펄이 오래 가고 탄력 있겠어요. 맞아요. 연모이신 분들도 좋지만 긴 머리여서 이 롯드 하나에 일정하게 잘 안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 펌할 때 추천드리는 기법입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백 다 말았나요? 네. 사이드도 동일하게 밑에는 기본 와인딩 들어가고
이제 위쪽 부분은 트위스트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부인께서 앞머리까지 볶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앞머리는 루즈하게 볶아볼 거예요. 앞머리가 털감이 있으면 얼굴에 여백을 뽀글뽀글한 앞머리들이 채워주면서 얼굴이 또 작아 보여요. 그게 히피펌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앞머리도 베스컬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2.25바퀴 정도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와인이 다 들어갔고 열처리하면 끝이네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윗부분은 기본 와인딩, 윗부분은 트위스트. 네.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기본 와인딩, 여기 위에 트위스트. 맞아요. 호수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여기 맨 아래 네이프 2단 18호, 위에 전부 다 20호로 들어갔고요. 여기도 요 맨 아래 18호 전부 다 20호로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열 처리 60도에 8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열 처리 끝나고 테스트를 한번 볼 건데 너무 루즈하다 싶으면 열이 한 번 더 들어갈 거고 끝에는 탄력이 있는데 뿌리 쪽만 조금 더 보면 되겠다 싶으면 자연 타입으로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 처리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너무 잘 나왔는데요? 진짜 잘 나왔죠? 네, 엄청 탄력 있다. 트위스트로 하면은 이런 같은 로또로 써도 더 탄력 있게 나오니까 연모나 손 잘 안 나오는 모발이다 하시면 트위스트 완전 강추드립니다. 손질은 이렇게 들면은 두피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들어서 여기다 바람 넣고 두피만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두피를 편하게 말려주시면 돼요. 오늘 하는 스타일은 진짜 손질을 엄청 어려워하는 분들. 맞아요. 이렇게 다니시면 되겠네요. 네. 머리 한번 말리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울쌤, 오늘 머리 되게 예쁜데요? 이 스타일은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손질 진짜 잘 못하시고 그냥 진짜 털어만 말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머리를 좀 잘 묶으시면 묶었을 때 예쁜 펌이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펌. 울쌤 보니까 펌을 진짜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